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이거 안 되겠네 이거. 내가 이 친구는 내가 안 부르려고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고스트 볼로 그 녀석을 불러가지고 뱀파이어를 같이 처리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?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 변해서 이거 큰일 났어. 아 일단은 이쪽을 따라와봐. 저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더라. 이 십자가 주위에 있으면 뱀파이어가 못 오는 것 같아.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십자가 앞에다가 내 친구를 소개시켜줄게. 신비라고? 자 신비야 나와라! 깜짝아! 아저씨! 아저씨 봐! 진짜 내 때 찾고 있었는데! 너도 알고 있었냐? 아이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. 그 있잖아 내가 이거 집에 오다가 말이야 그 녀석들을 봤어. 그 녀석들을 그쵸 뱀파이어 그 녀석들을 저도 봤어요.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뱀파이어로 변한 것 같더라고. 우리 가족들하고 맹구 빼고 나 빼고 다 뱀파이어로 변한 것 같아. 지금 그래도 저도 아저씨를 찾고 있었는데 빨리 이 방법을 해결해야 돼요. 내가 보니까 그 뱀파이어들 보니까 이 십자가랑 이 마늘을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. 십자가랑 마늘? 좋았어. 아 그러면은 마늘하고 십자가를 이제 무서워하는구만 뱀파이어들은. 또 다른 건 없을까? 제가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왔죠.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? 이걸로? 저 뱀파이어 보스한테 이 성경을 쓰면은 저 뱀파이어 보스가 무찌를 수 있는데 그 뱀파이어 보스를 무찌르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뱀파이어 보스를 봉인시키면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다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 말인가? 그쵸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. 둘 다 이걸 받아야 이 은총을 말이에요. 갑자기 총이 생겼다. 은총. 이 은총과 자, 이 마늘. 이 마늘 탄환. 갑자기 마늘이 떨어진다. 그럼 이거 맹구가 준 마늘로 이 은총에 끼운 다음에 은총에 쏴버리면 마늘에 나가는 건가? 그렇죠. 마늘의 기운이 있어서 뱀파이어들 아주 겁을 낼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그 뱀파이어 그 소굴에 가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들고 가겠어. 그럼 그 뱀파이어 녀석들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거야. 함부로 말이야. 어때? 그렇죠. 자 어쨌든 맹구야. 이 마늘과 이 총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. 저도 맹구 사람들 구한다. 구할 줄 안다. 야 신비야 일단 저 바보 녀석도 데리고 가자. 필요가 있어. 갑시다. 갑시다. 가자. 이 마을 사람들 구하러 가자. 가자. 야 신비야 어디까지 가야 돼 도대체? 빨리 따라오세요. 거의 다 왔어요. 빨리. 야 맹구야 빨리 따라와. 야 맹구야 빨리 따라와. 맹구 더 이상 못 간다.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이 멍청아 마늘이나 먹어. 이 자식이. 일단은 그러면은 빨리 신비야 어디까지 가야 되지?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. 이쪽으로. 여기 도대체 왜 이렇게 안개가 꼈고 이거 하늘이 왜 이렇게 빨개?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? 자 도착했다. 잠깐만 여기 잠깐만. 여기 물이 핀데? 도름. 물이다 물. 조심해. 그물 먹으면 안 돼. 피야 피. 야 근데 신비야 여기 도대체 뭐? 뱀파이어다. 얘들아 쏴. 마늘로 쏴. 쏴 빨리 쏴. 야 여기 신비야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이 성은? 이 성은 뱀파이어 보스가 지배하고 있는 뱀파이어 성이에요. 그러면 뱀파이어 보스를 여기로 들어가서 물리치면은 되는 건가? 그렇죠 물리치면 돼요 여기서. 지금 뱀파이어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? 조심해요! 마늘 폭탄! 일로 쏴. 그 나이스! 뱀파이어들이 마늘을 되게 싫어해요. 여기 막 피들이 막 모여있는데 여기? 조심해. 얘들아 쏘자. 됐고.
뱀파이어들 계속 나오네 이거. 아유. 빨리 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보스를 물리쳐야겠어. 어,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빨리 빨리. 아니 뭐야? 여기 닫혀 있는데 여기? 아 잠깐만, 야 비켜보세요. 왜지? 아 그렇구만. 아저씨, 이 문을 열려면 아주 리치 칼이 필요해요. 리치 칼 그게 뭐지? 아 지지. 어쨌든 이 성 주변 어딘가 있을 줄 모르니까 뭐 여기 성 주변 돌아보자. 네, 이 성 주변에 어딘가 있을 텐데. 얘들아, 이게 어디 주변가에 그러면 무슨 칼이 필요하다는 거지? 성문을 열려면. 그렇죠. 말이야. 칼이 필요해요. 뭐 이런 데 있나? 이건 아닌 것 같고. 오, 저기 신기한 게 있다. 이거 뭐야 이거? 야, 뱀파이어도 물리치고. 마을 사람들이 이거 뱀파이어 다 변했나 보네. 오케이. 이게 뭐야? 아니, 이 칼인가? 뭐야? 여기 있다. 없어졌어. 여기 있어. 이게 그, 이게 열쇠 같은 거야, 이게? 성문을 열 수 있는? 그렇죠. 그걸로 성문을 열 수 있어요. 그래, 그럼 빨리 성문을 열자, 이거. 이걸로. 빨리 가자, 얘들아. 그래, 갑시다. 맹구 들어간다. 그러면 이 마늘총, 아니, 마늘총이 아니지. 이 검으로 문을 연다. 갑시다. 가자! 문이 열렸어. 안에도 뱀파이어 있다. 뱀파이어 말이다. 뱀파이어 말이야? 아니야, 평범한 말 같은데 그냥? 뱀파이어 말 죽인다. 아니야, 나 사람이야, 사람. 야, 어쨌든 이 성으로 올라가 보자, 빨리. 갑시다. 뱀파이어 액자다. 액자 먹자, 먹자, 먹자. 먹다 되네. 이게 뭐야? 어디 위에 쪽에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물리치고. 여긴 아니야, 여기. 야, 빨리 올라가자. 야, 뱀파이어를 빨리 물리치고 동네 사람들을. 뭐야 저건. 녀석들 들어올 수 없대. 조심하세요. 저거는 뱀파이어의 부보스예요. 오른발. 맹구 때린다. 야, 맹구 한 방 치니까 죽어버렸는데. 맹구야 강하구나. 너 강하다. 강하다. 얘들아 저기 봐봐. 숙주인가 봐. 무섭게 생겼다. 웃는 거 봐. 가소로운 인간 녀석들. 나한테 피를 주러 온 건가? 이거 어쩜 좋지? 이 마늘총으로 싸워볼까? 아무렇지 않다, 멍청한 녀석. 이거 어쩜 좋지, 이거? 맞다! 아저씨! 다들 잠깐 뒤로 비켜있어요! 뭐지? 나와라! 성경! 마하바라바라밀다신경! 아니! 난 바래 보자! 신비가 성경을 읽으니까 뱀파이어가 괴로워하고 있어. 햇살이 뱀파이어! 마하바라밀다신경! 어디였다? 야야야, 맹구야! 너희에게 마늘 향을 맡게 해줘. 가! 맹구 마늘 방귀 낀다! 그러면은 이 틈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마. 야, 십자가 봐. 안돼. 뭐지? 이 회사들. 나의 약점을 어떻게 알고 이런 우리가 이 뱀파이어를 봉인시킨 것 같은데? 오! 야! 뱀파이어를 봉인했구만! 야야야, 다시는 못 나오게 여기다가 십자가도 놓고. 야, 성경도 여기다가. 좋은 생각. 십자가도 여기 성경도 놓고. 좋아. 마늘도 아저씨 한 번만 열어봐 안 돼요? 안 돼. 마늘도 뿌려놔. 마늘도 뿌려놓고. 못 나오게 말이야. 됐다. 야, 이러면은 이 보스를 물리치면 다 마을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이 된 거지? 돌아온 거지? 그렇죠. 오늘도 이렇게
신비한 애가 요괴를 물리치다니. 야, 근데 맹구야. 오. 옆에 근데 귀신 있어 보여? 오, 아저씨 근데 아까... 자꾸 허공에다가 뭐, 아이 뭐야 누가 나 때렸어? 야,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요괴를 물리쳤군. 신비야 고맙다. 아저씨 다음에 봐요.